허브경제TV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텔레그램 허브경제TV 채널에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저희 허브경제TV 또 텔레그램도 한 번씩 들어오셨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2022년도를 준비하는 탑3 종목 그리고 리포트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텔레그램 신규 런칭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 도움 되시라고 준비한 컨텐츠니까 많이 확인들 해보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중요한 이런 뉴스거리든 이슈거리든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기관들에서 매수 물량이 스물스물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를 쳤었던 모건스탠리에서는 쇼커버가 좀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들어와주고 있는 현대차증권에서는 매수 물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도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 키워드는 결국 이거거든요. 이제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씩이라도 다시 한번 더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 냉정하게 봤었을 때 현재 흐름이 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수급 상황으로만 봤었을 때 슬슬 변곡점 부근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관들 포지션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여줘야지만 가시적인 퍼포먼스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도 제네시스 신형 G90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역대 모델 중에서 가장 우아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시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이유 자체도 냉정하게 보면 이 신차뿐만 아니라 이 고가 브랜드 자동차가 상당히 잘 팔렸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수요를 받아줬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400% 이상 증가를 해줬습니다. 고가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가 차량의 판매량 부진을 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 또한 정말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증명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회사 그게 바로 현대차이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걸 보여줬고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과 대비를 해도 냉정하게 보자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받아주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뭐 리비안 이슈가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 전에 터져주면서 리비안 관련주도 정말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는 단순한 테마죠.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2030년도에는 지금 내연기 기관차가 전부 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키워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4분기 생산 회복 지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좀 부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슈는 내년과 내후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심지어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하면 57%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 외 완성차 도매 판매는 기존 예상을 3.4% 정도 하회한다는 그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은 1조 원 기준으로 보는데 전망치 대비 한 13%가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선방을 했는지도 보시면,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부문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해가지고 17%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분에서 영업 손익 하향 요인 자체를 좀 상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잘 팔린다라고 하죠. 그만큼 중고차 시장이 트렌드고, 뭐 관련 종목으로 K카도 시장에서 좀 핫하고 트렌디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실적적인 리스크의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줄어든다라는 키워드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예외를 하고는 이제 원화 가치의 절상이나 뭐 생산 정상화로 경쟁 심화, 뭐 생산에 대한 정상화로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난 뒤에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 감소 요인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사실 요 키워드로 보자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경쟁 없는 사회가 어디 있죠? 모든 회사들이 다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사들은 다 경쟁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기대치에도 부합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슈만 조금 더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까지 늘어나주게 되고요. 그러면 완전히 금상첨화죠. 왜? 그동안 실적을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이 고가 실적을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그 요인 자체가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사실 고가 자동차 잘 팔아가지고 해결해 나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큰 포텐셜과 방향성 자체는 잡혀져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쯤 부각을 받아주고 움직여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정답은 나오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희 허빙제TV 텔레그램에서 상당히 고퀄리티의 내용을 매일매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저희 텔레그램에 한 번에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되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보시면 장중에 저희가 뭐 예시를 들자면 지금 주목을 받아주는 종목에 대해서 관련 뉴스도 띄워드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시장 주도주급 종목을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냉정하게 봤었을 때 이렇게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으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